인천이잖아요. 아, 인천이다, 인천. 네. 어? 이야. 청라산. 이야. 이야. 저기가 저희 체육관. 와. 약간 태능 선수촌 느낌인데요? 아, 영화 같다, 진짜. 지금 제가 감독을 맡고 있는 탁구팀. 우와. 근데 감독님은 안 보이고, 어디 계시는 거예요? 탁구채만 보이고? 오, 왔다. 어머니. 감독님 들어오시면 아무래도 예, 긴장감이 흐르죠. 흐르죠. 뭐예요? 우유. 아침 식사 안 하시고 지금 우유 한 잔 드시는 거예요? 아니, 목말라서 드시는 거예요? 저거는 아니에요, 배든데 저거. 이야, 역시 성공한 분들의 루틴 다릅니다. 어떤 거 쓰시는 거예요? 선수들 이렇게 파악을 좀 하고요. 아. 그리고 효율적으로 오늘은 어떤 훈련을 시켜야 될지를 메모를 해놨다가 체크를 하고 또 이제 또 시키기도 하고 예, 그런 걸로 이제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선수 생활 할 때도 저 본인 일지를 저렇게 꼼꼼하게 쓰는 스타일이셨을 네. 것 같은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태극마크를 달았는데요. 네. 사실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쓴 그 일지가 아직도 집에 있습니다. 우와. 예를 들면 88 올림픽 때 그 일지가 아직도 집에 있습니다. 우와. 대박이다. 정화야, 오늘은 이거 너 너무 잘했어. 이렇게 나에게 쓰듯이 그렇게 써요. 아니, 그렇게는 안 쓰고요. 오늘은 어떤 기술이 뭐 이렇게 했더니 잘 안 되고 내일은 이런 식으로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정신면 같은 경우는요. 이런 느낌 때문에 집중력이 낮은 것 같은데 내일은 집중력을 어느 정도는 더 올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써놔요. 집중력이 떨어질 땐 혹시 지나가는 남학생이 멋있거나 이럴 때였어요? 남학생은 훈련장에도 항상 있는데요. 제 눈에는 양이 안 차더라고요. 우와! 저렇게 수시로 몸 상태 체크하시는 거예요? 42kg면은 제 몸무게 반도 안 되는 건데요. 아, 진짜? 네. 혜연아! 선수 갑자기 왜 불러요? 제가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나온 거 아닌가 싶어요. 이 기계가 고장났나? 네. 인바디 한번 측정 한번 해봐. 선수. 네. 오케이.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좀 있으니까. 근육량 더 올려야 돼. 체지방량 15.3. 신체 나이 20. 딱 맞췄는데? 생각 보여줄까? 신체 나이, 놀라운 신체 나이 쌤 보여줄게. 진짜 감독님 거예요? 몇 살일까요? 뭐 한 10살쯤 깎아가지고 40 정도 나와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훌륭한 거니까. 23살이요? 뭐? 23살이요? 23살? 23살. 봤지? 23살. 우와. 이야. 체지방률 10%. 따님이 20대 아니세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저희 딸이 21살? 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올림픽 이후에 나이를 안 먹었다 이렇게 그렇네. 똑같은 거다. 그런데 참 대단하시네. 일단은 바디 프로필 찍는 분들이 체지방률이 5에서 10%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평소에 10%를 유지한다는 건 저건 네. 전 말도 안 되는 건데. 네.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 너네 궁금한 거 없어? 시합 전 루틴 있으세요? 그냥 내 머리맡에 라켓을 꼭 얹어놓고 자. 좀 자다가 일어나서 막 불안하잖아. 그러면은 일어나서 미친 듯이 막 스윙 연습하고. 아, 자다가 일어나서 뭘 먹거나 화장실 가시는 게 아니라 연습을 하고 다시 주무신다고요? 네, 깨서? 그게 가능하세요? 전 계속 1등을 하고 싶으니까 1등을 하려면 다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 불안하면 그립이 잘 안 잡혀요. 네, 그래서 그립을 잡아보고 또 자고. 근데 스윙이 내일은 빨라야 되는데 늦을까봐 막 이렇게 불 꺼놓고 스윙을 막 하고. 대단하다. 그랬던 것 같아. 네. 슬럼프 극복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슬럼프는 없어. 영화네요. 영화예요. 영화. 너네들 같은 경우는 계속 기술을 발전시켜야 되는 상황이잖아. 내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슬럼프는 극복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진짜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열심히 해서 꼭 그 다음 올림픽에 너네가
국가대표로 출전하고 또 메달도 따고 나는 그런 모습 꼭 보고 싶고 또 이제 앞으로 바로 닥친 우리 대통령기 대회에서도 으쌰으쌰 해서 우리가 꼭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고. 네. 알겠지? 네. 화이팅 한번 할까?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아, 나도 저렇게 감독님처럼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저 선수들은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맞아, 말까 맞아. 한 사람이 늘 옆에 있잖아요. 전 진짜 야. 대단한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럼, 네. 네. 조금 전에 그 대통령이 되게 곧 있다고 했잖아요. 네, 네. 대회를 하고 왔거든요. 사실은 이제 지금 저 친구들이 초년생들이에요. 20살들이거든요. 오, 소름 돋았어. 두 번째 대회에서 이제 준우승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아주 잘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대단하다. 아니, 야, 그 저 선수들도 엄청 실력이 대단하다. 저는 이제 퍼펙트 라이프에 나와서 저는 이렇게 결승전까지 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야, 감독님 진짜. 야, 고등학교 때 난 감독님 그리기는 선수. 아, 역사적인 장면이죠. 눈물 난다. 절대 생각나요. 이쁘다라는 말보다는 매력적이다. 어, 아주 잘생겨. 잘생겨. 네? 아, 올림픽이라든가 뭐 월드컵 이거 할 때마다 감독님의 그 모습이 비춰질 때 막 가슴이 설렜던 거지. 그러다가 딱 뵈니까 꿈인가 막 이랬었어요. 아니 그 당시에 생각해보면 북한에서 리브니 선수와의 우정도 되게 크게 화제됐었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 딱 만났을 때는 어쨌든 문화 차이도 있고 좀 이렇게 잘 맞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 북한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 남한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가 이렇게 딱 만났는데 우리가 이제 한 팀으로 경기를 해야 되니까 내가 마음을 확 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한 살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냥 언니. 언니라고 한 말이 너무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언니, 오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감정이 확 가족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 사실은 한국에서 가져간 예를 들면 통조림이나 김 같은 거 이런 것들 주고 맛있지 맛있지. 예, 그리고 간식 같은 것도 몰래 주고 그렇게 했던 예, 아, 기억이 있어요. 운동이다. 맞다, 남편분이 같은 탁구 선수셨잖아요. 네. 근데 두 분은 처음에 어떻게 사귀게 되신 거예요? 88올림픽 준비하면서 이제 많은 선수들이 저를 파트너를 해줬었어요. 그때 이제 제대로 들어온 선수가 한 명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만났죠. 근데 한 10년 정도를 엄마가 반대를 하셨어요. 그럼 왜? 10년 연애하신 거예요? 쭉? 거의 뭐 그렇다고. 왜 반대하셨어요? 사내 연애네. 이제 너무 한쪽 분야에 있는 사람하고만 살지 말고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죠.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엄마의 어떤 그런 마음이셨던 거죠. 저는 그때는 이해를 잘 못했는데 지금은 어머님을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후회됐어요? 다른 세상도 있더라고요. 친정 아버님? 응. 탁구 선수. 아버지는 중고등학교 때 탁구를 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님을 아시는 분 있을 거 아니야. 아버님 친구분도 있을 거고 선배들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분들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랑 탁구를 똑같이 친다. 아빠 피가 흐르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이제 폐 쪽이 안 좋으셔가지고 어릴 때 중학교 1학년 말쯤에 돌아가셨죠. 일찍 돌아가셨네. 네,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쯤에 내 한을 풀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고 한 2, 3일 있다가 돌아가셨거든요. 물론 그 말 때문에 뭐 잘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그게 가슴에 늘 남아있지. 무슨 한을 풀어달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아무래도 대표는 못 되셨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사실 제가 잘하려고 할 때쯤에 돌아가셔서 제가 잘하는 모습을 전혀 보시지를 못했었어요. 야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만에 태극마크를 다신 거예요? 태극마크는 중학교 3학년 말쯤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바로 달았죠. 시작하면서. 네. 정말 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시다면 너무 자랑스러워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진짜 한을 심하게 풀어드렸네 진짜. 제대로 풀어드렸어. 제대로 그냥. 아버님이 아마 그런 그러니까 감독님의 모습을 항상 하늘나라에서 아마 응원하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진짜로 중요한 대회 때마다 아빠가 꿈에 나타나. 저걸 그게 제가 진짜 너무 신기하다. 아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늘 들었었죠. 아니 그럼 금메달 따고 이러실 때도 그러면 꿈에? 금메달 딸 때마다 그것도 국내 대회 말고요. 정말로 88 올림픽 때
아버님이 좀 살아계신 것 같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북경 아시안 게임 금메달 딸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 또 한번 나타나시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나타났던 대회가 네.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개인 단식 우승했을 때 그때는 결승전이 내일인 거예요. 네. 나타났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빠가 나타났네. 제가 그 중간으로 보면은 아빠 나왔을 때 진짜 우승을 했는데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니까 계속 피시피시 우승이 나요. 정말로 만사이드하게 이겨서 제가 우승을 했어요. 야 대단합니다. 진짜 이 탁구에 정말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을 최초로 꺾은 선수이시기도 한데 그 배경에는 이 아버님의 꿈 자. 이게 있었어요. 너무 신기하죠. 예, 너무 신기하다.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지어내도 이렇게는 못 지어낼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이제 밤인데요. 어디로 가실까요? 네, 저희 집입니다. 아, 집에 또 이렇게 와보고 너무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우와, 이야, 금메달, 금메달. 금메달이 지금 몇 개죠? 언제 딴 금메달입니까, 저거? 저게 올림픽 때. 어릴 때 사진. 정말 닮았다. 컸을 때는 애들이 이제 미국에서 다 커가지고 서로 사진을 찍을 기회가 별로 없어. 폰에만. 맞아, 맞아. 기록이 아빠가 아니라 기록이 엄마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족들이랑 떨어져 지내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12년 그때 8월에 갔거든요. 그러니까는 9년? 9년. 9년 차. 우와. 그러면 지금 애들 다 미국에 있어요? 딸은 중국에 있고 네. 아들하고 아빠는 미국에 있고 저희들과 좀 글로벌하게 살아요. 글로벌하게 진짜. 예. 어? 먹는다 뭐. 야식 좀 드셔줘야지 이제. 만두가 맛있게 생겼네. 나중에 만두국 끓여먹으면 맛있겠다. 저 아니 갑자기 포장해 온 걸 저렇게 안 드시고 비닐에 집어 넣으세요? 저 또 렌즈에 좀 데워서 드시려고 하지. 저거를 이제 얼려 놨다가요. 급할 때 이제 빼가지고 만둣국 같은 거 끓여 먹으려고 이렇게 초장해 놓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저거를 두 번에 나눠 먹는다고요? 나 한 개만 먹어도 배부르던데. 그렇지. 저거. 저도 한 개만 먹으면 배부르니까. 아, 그죠. 야, 아니 저거 진짜 네, 저게 한 끼만 지금... 먹겠는데 저거를 와 네 덩이로 쪼개가지고 저 얼마나 드시는 거예요? 한 끼에 하나. 한 끼에 하나? 없어. 진짜 양심 없으시다. 왜요? 본인도 소식으로 네. 나왔으면서 우리 끌어주는 님. 예. 이게 소식이 소식 나름이거든요. 네. 이게 저는 저렇게 양이 적은 거 저 정도는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그리고 끼니를 거르진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제가 채워넣는 양들이 있는데 저보다 훨씬 더 적게 드시고 지금 쭉 지켜본 거는 아침에 우유 드신 거, 회 아주 조금. 진짜 조금. 그리고 나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운동량을 보면 어마무시하게 그렇죠. 운동을 하신 걸 보면은 네. 나이 50에 저러면 훅 가요. 선수할 때 풍만해가지고 경기를 몇 번 그르치다 보니까요 늘 이렇게 잘라 먹는 거예요. 그렇죠. 배고픔 또 먹고 배고픔 또 먹는 거야. 우리 쌈누샤완 선생님 굿씨랑 배드를 동시에 주셨네요. 그 다 좋았는데 이제 극단적으로 우리 현정학 감독님 음식은 문제가 좀 많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은 나이가 들수록 말이죠. 음식을 많이 먹는 것보다는 적게 먹는 것이 좋기 때문에 굿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식을 하게 되면 어떤 게 몸에 이제 내장 지방, 체내 지방 제거가 되고 그다음 혈관 내 노폐물이 제거가 돼 피가 맑아지고 만성 질환 예방 효과 등은 분명히 있어요. 이제 배드를 같이 들은 이유는 소식에 대해서 참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이성민 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소식이란 것은 적게 먹는다는 거지. 굶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체에 필요한 칼로리는 반드시 필요해요. 얼마나? 나이가 들면 80% 정도만 먹는 것이 소식이고 장수식이에요. 제철 과일 제일 중요한 게 그다음에 채소라든가 효소가 가득한 나이가 들수록 발효 음식을 많이 먹어서 필수 영양분은 반드시 섭취해 주셔야 체중뿐만 아니라 건강해서 장수할 수 있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인체는 균형 있게
골고루 먹으면서 나이에 맞게 먹어야 돼요. 소식하면서 균형식을 하셔야 8, 90이 되고 유지가 되기 때문에 꼭 그거는 고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려주신 대로 먹도록 노력을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아이고. 어우, 적당히 녹았네요. 네. 유일하게 네. 이제 쉬는 시간이죠. 드라마 보면서 아이스크림 먹기. 네. 밥도 얼리고 양파도 얼리고 간식도 얼려놓은 거. 수척해요. 좀 만져줘요. 저 드라마 재밌긴 하더라고요. 만진다고 만지냐? 나 마음만 먹으면 어리광도 부릴 수 있어요. 이상한 거 좀 하지 마라. 아 이게 너무 웃기다. 내가 저런 거 했었어요? 텔레비전 보면서 어르신들이 왜 저렇게 궁시렁거리나 그랬는데 내가 그러고 앉아있더라고. 아, 뭐 얘도 바람 폈나 보네. 저런 거 보고 있는 나도 참 한심하다. 저렇게 하는 거 처음 보신 거죠? 네. 벌써 야. 반통을. 야, 이거 야. 어렵다. 아, 너무 힘든다. 반통을 놔드셨네, 벌써. 우리랑 비슷한 분이셨구나. 시그널 버튼이 쫙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팔랑기 씨는 굿, 꾸라지 언니는 배드가 나왔어요. 하루 채워야 되는 칼로리가 있거든요. 그 양을 정확하게 채우셨다는데 저는 좀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예, 저 아이스크림 반통이면 그 힘으로 내일도 우유 한잔 드시면서 다시 뛰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굿 드렸습니다. 팔랑이, 네? 내 얘기 잘 들어보면 바로 배드로 바뀌었군요. 자, 우리 썬러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어? 나이 들수록 찬 거 먹으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안 된다. 맥주도 대표 먹으라 그랬어. 맞아요. 특히 밤에 아이스크림은 최악입니다. 왜냐면 우리 몸이 잠을 자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찬 게 들어가면 내 몸의 온도를 높이려고 이게 몸이 얼마나 애쓰고 피곤하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배드 중에 상배드. 따따따따따따따 더블 배드. 네, 이리 오세요. 여기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진짜 왜 꺼내는지 정말. 예예. 현정 감독님, 네. 아이스크림에 뭐가 가장 많이 들었을까요? 설탕이죠. 맞아요. 이 설탕인데 밤늦게 설탕을 섭취하게 되면은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게 되죠. 그럴 때 혈당을 잡기 위해서 인슐린이 같이 올라가게 돼요. 이 인슐린이 같이 올라갈 때 아드레날린, 코르티졸 같은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 잠을 깬 호르몬, 아침에 눈 뜰 때 나는 호르몬이 밤에 같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수면을 방해하기가 쉽죠. 밤에 잠이 안 오니까 또 먹을 수가 있고 마른 비만 또 전당뇨 등의 위험이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드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아이고. 재미나게 드라마를 보시고 어디론가 전화를 거시는데 누구한테 거시는 거죠? 하이. 엄마. 아, 중국의 한다님. 와. 아이고야. 아이고 이뻐요. 다음 주에 개강하나? 예쁘다. 다음 주에 개강이야. 이제 또 고생 시작이네. 아니야, 할만해. 수업 하는 거. 아, 그래? 기특하다. 지난번에 목 아프다 그랬는데 괜찮아? 이제 괜찮아졌어. 괜찮아졌어? 아버지와 아들이 엄마가 약도 좀 보냈으니까 아프면 잘 챙겨 먹고. 그리고 알았어. 우리 딸 엄마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지. 보고 싶지. 엄마도. 안 본 지 꽤 됐잖아. 그래, 1년 넘었다, 그지? 얼마나 보고 싶을까. 되게 속 깊고 엄마 되게 위로 잘해주는 스타일일 것 같아. 이게 사실은 손이 하나도 안 갔는데 혼자서 잘 큰 딸. 그래. 예. 그래서 대학교도 이제 본인 혼자 힘으로 가고 사실은 중국을 보낸 것도 얘가 이제 이게 학비를 장학금을 받아서. 장학금 받아서? 이야. 그래서 갔네요. 엄마 잘 지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딸 건강히 잘 지내고. 사랑해. 나도 사랑해. 아유. 또.